일단 상대가 전승 중인 좀 젠지 팀이라서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상대방이 좀 많이 잘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유리한 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턴 같은 걸 좀 잘 못 살렸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분명 1세트 다 저희가 비빈 타이밍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점을 잘 못 살리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최대한 전투각을 좀 피하지 않고 좀 한타를 잘 한 게 뭐 그런 부분에서 잘했다면 1렙터 저희가 좀 이득 봐야 될 상황이 이 경기에 있었거든요. 네, 그거를 좀 놓쳤던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의 픽의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 조합을 저희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딱 이 타이밍부터는 우리가 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수혁이 들어온 다음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. 좀 게임 보는 시선들이 좀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리한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일단 상대가 서압을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였고요. 1렙 때 초반에 좀 칼리가 많이 세긴 한데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게임 할 만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, 뭐 타칼리스타가 나와서 이제 뭐 정석일이 아닌 그런 구도를 해서 조금은 뭐 어지러울 수 있긴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인게임에서 뭐 라인 스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칼리스타가 유리한 부분만 잘 넘기면은 어차피 나르가 할 만한 상황이 오고 그 상황을 잘 살리면 할 만하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못 살린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단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으로 좀 경기에 저는 임하고 싶고요. 상대가 좀 연승 중이긴 한데 못 이길 팀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 파악 잘해서 어떻게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연습했던 부분들을 이제 대회 때 잘 보여줬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